춘천문화방송이 창사 5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미담 연중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의 단비 같은 소식, 세단비로 시청자분들에게 잠시나마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달린 거리만큼 기부를 하는 춘천의 달리기 동호회를 백승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초여름을 맞이한 춘천 공지천. 날이 저물고 선선해지자 가벼운 운동복 차림의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여러 명이 무리를 짓더니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 뛸 때는 힘든데 뛰다 보면은 이제 잡생각 같은 거 있고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함께 모여 달리는 모습이 여느 달리기 동호회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달린 거리만큼 각자 돈을 내고 기부를 합니다. 한 달 동안 달린 거리가 120km면 최소 12,000원을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뭔가 남에게 작지만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예, 그런 게 되게 뿌듯하고 성취감도 들고. 원래 이 모임은 2018년부터 마라톤과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는 평범한 운동 동호회였습니다. 그러다 함께 달리는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자는 제안이 나왔고 2019년부터 연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달리기와 나눔,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자 회원들끼리 더 가까워지면서 열상이 부부의 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같이 뛰면서 얘기도 많이 통하고 또 뛰면 건강해지니까 그러면서 점점. 지난달에는 회원 70명이 13,200km를 달렸습니다. 모두 150만 원의 기부금이 쌓여 위탁가정 아이들을 돕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달리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좀 주변의 지역사회를 생각하면서 같이 좀 나아가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생각을 했고요. 나눔의 의지만 있다면 나누는 방법은 만들면 된다는 걸 일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